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목재 내리러 갑니다. 여기는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왔네요.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그 지게차 운전자와 지게차 사용자 간의 신호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마지막만 보셔도 됩니다. 서로 간에 그 수신호가 맞지 않으면은 일이 반대로 된다는 거, 그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별건 아닙니다. 이거 한차 그냥 한 번에 뜨면 되는데, 요걸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차가 또한대 오고 있대요. 하긴 여긴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이에요. 하우스 안으로 저 나물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물건 뜨고 자동차를 앞으로 빼고 그 자리에 이걸 하차해 놓을 거예요. 그냥 나무 같은데 이게 저 사장님에 의해서 대단한 작품으로 탄생됩니다. 저 사장님은 그냥 예술가죠. 나무에서 어떤 작품을 탄생시키니까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리지널 크리에이터.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까 화물차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분류가 돼 있어갖고 여러 번 떠야 될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실려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뜨는데 아무런 그 불편함은 없었어요. 일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 안에까지 밀어넣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순서를 모르니까 저맨 처음 내렸던 걸뜰수 있도록 안쪽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하우스 안이 가득 찼는데 이게 다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넣으려면 장발 빼갖고 원발 갖고만 작업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제 두 번만 더 뜨면 끝이죠? 일단 하차는 다 끝났고 요거는 이제 정리하는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저는 좀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원래 있던 것부터 한 다발 치우고 자리를 확보합니다. 이걸 치워야지 공간이 나지 않겠어요? 이건 어디다 쓸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밖으로 빼놓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것 뜨면 되나요? 처음 하체했던 거요? 아,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거 먼저 치워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하우스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조금 아까 한 다발 덜어내 갖고 공간 확보된 곳에 다시 또 임시로 야적을 합니다. 일단 안에 거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순서가 바뀌었네요. 아, 이거부터입니까? 다행입니다. 위에 거한 다발 떠서 이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서 똑바로 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 어려울 것도 없어요. 나무의 폭도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하우스 문도 가뿐하게 통과하고 하우스 안에 또 높아서 작업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 지금 좌우측에 있는 나무들 긴 것들 저 안에 갖고 들어와서 놓기 위해서 엄청 애먹었거든요. 너무 좁아갖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그렇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늘은 간단합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들어가서 놓기만 하니까요. 아, 물론 오늘은 지게차 덧발을 빼더라도 이 안에서 지게차 작업을 할수 없어요. 물건들이 양쪽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저 안에서 어떤 작업은 되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엔 저 안쪽에 들여놓은 것부터 갖다 놔야 됩니다. 앞에 먹지 않는 다발은 옆으로 옮기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갖고 나오죠. 이 나무 갖고 나와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역시 직진으로 들어가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바닥에 놓고 나와 버리니까 더 간단하죠. 이제 다음은 어느 것부터 들어갈까요? 예, 아까 옮겨놨던 거네요. 요거 한 다발도 뭐 간단하죠. 사람이 옮겨서 싼 건데요, 뭐. 이제 하우스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뭐 꼼짝할 수가 없죠. 지게차 같은 경우 앞뒤로 왔다 갔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들어갈 모양인데요. 여기까지 들어가고 나면 굉장히 좁아질 텐데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신호소통 문제는 조금 더 가야지 나와요. 여기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가주세요, 후반부로요. 이거 한 다발은 그냥 하우스 앞에다 그냥 대충 내려놓고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뭘 가지고 가야 되나요? 아, 요거 전체를 들어서 원래 있던 곳 있죠? 맨 처음 한 다발 치운 곳, 그곳으로 갖다 놓을 거예요. 이제 이거 여기다 내려놓고 맨 처음에 옮겨놨던 거 다시 갖고 오고 또 위에 있는 거 저거 송판이라 그러죠? 저긴 나무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거예요.
지게차라는 것은 있잖아요. 여기 안에 앉아 있으면은 그 엔진 소리에 의해서 밖에 사는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서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그마저도 안 들리기 때문에 수신호로다가 신호를 해요. 근데 서로 그 수신호가 안 맞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목재는 여기다 놓고선 저 골목 사이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제일 가까운 곳에 운반해 놓고 아까 옮겨놨던 거 하나 그 한 다발만 마저 옮겨 놓겠습니다. 그걸 먼저 옮겨놔야지만 이쪽 작업을 하는 게 편하겠죠. 아직 아니고 저거 옮겨와야 된다고요. 왜 자꾸 내가 이리로 올까요? 일단 요거 옮겨놓으면은 대부분 작업은 끝나고 이제 하나만 남게 되죠. 오늘은 생각보다 일이 쉽게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일찍 끝나진 않았지만 어렵지 않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세로로 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아까 받쳤던 거 치워주세요. 구사리 묶고 갖고 대포뜨기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뭐 구사리 묶기도 그러고 그냥 밀고 들어가도 충분하잖아요. 자, 이제 사장님이 팔을 왼쪽으로 보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정답은 이따 후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글로 팔을 옮겼을까요? 자, 아직도 좀 더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게차 자리를 좀 옮겨갖고 다시 좀 더 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저 사장님과는 소통이 되지가 않아서 그 신호가 서로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지금 작업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큰 문제는 아니에요. 커다란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커다란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신호라는 건 통일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맞는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각자의 그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또 신호를 하실 겁니다. 잠깐 정지를 하고 다시 밑에를 한번 받친 다음에 다시 한번 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흙을 좀 털고 다시 제가 또 밀고 들어갈 겁니다. 이때 요 사장님 또 신호를 하실 거예요. 이제 요거 하나 대놓고 자, 이제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밀고 들어가는데 우리 요 사장님이 또 잠깐 신호를 하십니다. 또 다시 또 왼쪽으로 손을 신호를 하시죠. 나중에 보면 이 사장님과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이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걸 통일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 신호체계가 통일화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요 사장님은 나무를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게차를 왼쪽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였고 저는 이 나무를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인 줄 알고 계속 나무를 왼쪽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이 나무를 오른쪽으로 붙였어야 되는데 이 사장님은 지게차를 왼쪽으로 가면 나무가 오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나무를 왼쪽으로 가라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난 거죠. 신호 통일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